자,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적분은 솔직히 이번에 3월은 큰 의미가 없었던 시험, 뭐 전범위도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조금밖에 없었죠. 급수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만 잘 봤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계산 실수가 됐다고 막 너무 낙심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의 안 나오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도형을 좀 더 빨리 바라볼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입니다. 자, 얘는 일단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붙은 걸 조심하셔야 되죠? 2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제곱 분의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이거는 a, n, b는 그냥 구하시면 돼, 그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n, a, n이 1이니까 그냥 a, n 대신에 내가 n분의 1 놓으시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n이 3n이래, 3이래. 아, 그럼 bn 대신에 3n이라고 놓고 시작하시면 돼. 자, 결국 우리가 찾는 정답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1 플러스 2배의 bn, 자, 6n분의, 자, n제곱 an, n제곱 an이니까 n이고 더하기 bn, 3n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뭐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지 계산이 좀 그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 갑시다. 지금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2n 더하기 3보다는 an이 크고, 그 다음에 2n 더하기 4보다는 작다. 그럼 나 같으면 얘는 2n 더하기 뭐식이라고 하겠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an분의 a의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6n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등호가 되면서 이거 다 필요가 없었었어.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물론 이게 등호가 붙는다는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지, 그지? 나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아시겠죠? 이것도 오해하지만 또 이렇게 했다고 또 막 이걸 또 막 댓글 올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자, an 대신에 그냥 2n이라고 하시면 얘는 2n 제곱이라고 가셔도 되고, 자, 얘는 2n의 제곱이니까 4n의 제곱 더하기 6n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죠.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갑니다. 자, 지금 현재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n, 뒷항에서 앞항 뺀 게 a1 더하기 2 끝났습니다. 등차 수열이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찾는 일반항 a에는 공차가 a1 더하기 2고, 그러면 a1 더하기 2의 n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네. 그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a1이 나와야 되지? 근데 a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 해주시면 우리가 찾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n 더하기 1 이것 분의 2a의 n 더하기 n 그 값이 현재 3이랍니다. 그때 a10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이거 우리 계산합시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이건 없애면 되지. 상수항은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필요가 없어. 그죠? 자, an-2가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니까 a1 더하기 1 분의, 여기다 2 곱하면 얼마야? 2a1 더하기 4 더하기 1을 하시면 되지. 5, 그 값이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는 3a 더하기 3이니까 a1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될 겁니다. 그죠? 다 됐어. 우리가 찾는 게 A10이었어. A10은 10.
40이네. 40에서 1을 빼니까 3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봅시다. 자, 지금 첫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어이고 끝났습니다. 1번 항 A에는 공차가 3이니까 3N인데 첫 항이 3이니까 그냥 끝. 자,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BN이 양수래. 오케이. 모든 항이 양수인 B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시그마 N은 1서부터 K는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의 제곱. 그 값이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 세제곱.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일반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N-SN-1 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날아갑니다. 상수항은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SN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자, 그럼 1번 항은 누가 됩니까? A의 N 곱하기 BN의 제곱의 값이 SN, 여기는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에서 SN-1,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 더하기 3, 얘를 빼시면 돼. 단 n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s1을 찾아야 돼. s1은 1, 1, 1 집어넣으니까 3. 이렇게 가셔야 돼. 그지? 근데 실제로 3일지 아닐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얘는 n세제곱, n세제곱, 얘랑 얘랑 다 없어져. 어차피. 그죠? 여기 마이너스 3n제곱인데 3n제곱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 여기는 3n제곱이 남고 여기 플러스 3n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n이 돼. 마이너스 3n. 여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니까 아이고 없어지네.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3n 곱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갈 수 있습니다. 그죠? 3n 곱하기 n 마이너스. 그지? 그런데 다 됐네. 우리 세 번째. 자, an이 3n이었고 bn의 제곱의 값이 지금 3n 곱하기 n-1이니까 3n, 3n 약분이 되므로 우리가 찾는 bn의 값은 양수니까 루트 n-1이 되겠네. 그치? 양수니까. 자, 근데 뭐 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bn 루트 n-1 곱하기 루트 예 bn이야. en-1 이거 분해 an 3n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 요딴 것들은 다 버리시고 그죠? 그럼 얘는 누가 남는 거야? 루트 2의 n제곱이니까 바깥에 n 튀어나가고 3n이 되십니다. 그래서 2분의 3루트 2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인데 그죠? 정답은 2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나름 28번이 가장 어려운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자, 왜냐하면 Y는 직선 AN이 있는데 얘하고 지금 자 Y는 ENX 얘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 만나는 두 점을 anbn이라고 한대. 일단 첫 번째 얘 이퀄 만들어 놓고 넘깁시다. x제곱 마이너스 e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 n-n 플러스 1로 딱 인수분해가 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깔끔하게 n-1과 n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옵니다. 그죠? 이게 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 지금 문제는 뭐냐면 a의 n, bn, pn의 넓이가 sn인데 그 sn이 최대가 돼야 된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지금 2,0이고 반지름의 값이 1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봐봐. 요렇게 이렇게 직선 위에 여기에 점의 좌표가 n-1이고 여기에 여기에 점의 좌표가 n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 x값의 변화량은 얼마니? 이만큼 변했어. 그죠? 근데 저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2n이네? 그럼 y값의 변화량은 4n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 끄집어내시면 루트 2n의 제곱이니까 4n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앞에 2 붙여주시면 돼. 그치? 그냥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역시 수직으로 가면서 아까 했던 대로 가시면 되지 않아? 반지름 1 더하시고 얘 h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 됐습니다. 자, h의 값은 얼마냐면 결국 제곱 때리면 되잖아. 루트 4n제곱 더하기 1분의 자, 2,0 집어넣는 거야. 4n 가시면 돼. 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넓이 찾는 거지. 자, 넓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 자, 갑시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3번이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저기 2 곱하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가시고 곱하기 높이는 자, 여기 더하기 1 하시면 되죠. 그죠? 자, 높이니까 여기 곱하기 n 곱하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되지? 얼마? 4n 더하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만 딱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차피 없어지고 얘랑 얘랑도 없어지고 얘 어차피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되겠네. 그지? 정답은 얼마? 6.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그지? 그 답은 6. 오케이?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그지? 자, 마지막 이제 주관식만 남았습니다. 자, 29번과 30번 주관식만 남았네.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fx가 적분할 수 없고 미분할 수 없는 지금 단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2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3차네. 그래도 참나 재밌게. 자, 그럴 때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mx라고 할 때 지금 공통 접선이 된대. 자, 끝. 지금 현재 그림을 살짝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x축과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뭔지는 모르지만 mx 그때 요 점의 좌표를 pn 그 다음 이 함수가 뭐 요런 식으로 가면서 접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공통 접선이니까 나 같으면 그냥 얘를 이렇게 t라고 놓겠다. 그치? 가자. 첫 번째 우리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의 값이 mt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기울기 갑시다. 자 이거 미분 때리시면 3 곱하기 n 세제곱분의 4의 t 제곱이 돼. 그치? 그래서 n 세제곱분의 12의 t의 제곱 그 값이 m. 그럼 얘들아
요거 이렇게 바꿔도 되지. 공통접선이니까. 그지? 빼자. 자, 빼면. 야,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낫겠네. 얘는 얼마야? n 세제곱 분의 8에 t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1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접점의 좌표는 2분의 n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지. 여기가 이제 접점의 좌표가 2분의 n인 거야. 야, 2분의 n이니까 2분의 n세제곱 n세제곱 쓰지고 8분의니까 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n,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아니다. 2분의 3이다. 왜냐면 여기다가 8분의 n세제곱이니까 n세제곱 n세제곱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분의 3 되겠지. 그치? 아, 그러니까 예분의 예니까 우리가 찾는 이놈이 n분의 3x라는 놈으로 딱 정리가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자, 그럴 때 이제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자, 이럴 때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 구해야 되네.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정리를 합시다. 야, 그럼 끝났네? 중심 수선의 발 때려. 반지름 R. 또 수선의 발 때려. 그치? 어? 잠깐만. 야, 그러면 얘가 R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R, N제곱인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 여기가 원점이야. 왜냐면 Y는 MX라고 우리가 이미 지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현재 2분의 얼마가 되겠어? N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우리가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이렇게 2분의 n, 2분의 3, 요 전체가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아,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과연 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야. 그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그래야지 지금 딱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찾아낼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럼 이 길이를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중심의 좌표를 지금 찾았는데, pn, n 플러스 이거를 이제 구해야 돼. 그러면, 자, 나 같으면 이렇게 구하겠다. 야,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야, 이거 원의 중심의 좌표가 현재 이미 나와 있다. 그치? 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만큼 왜 아래쪽으로 요만큼 정리가 돼 있고 요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은 안 나왔구나. 요 점의 좌표구나. 그러면 일단 봐봐. 여기 OPN의 길이 요거 구할 수 있지. 그치? 왜 그렇겠어? 얘랑 얘랑 똑같거든. 이런 것들을 니네가 잘 봐야 돼. 그치? 자, 그러면 가자. 자, 얘기는 예제곱. 아, 이게 조금 또 그랬어.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 아이고, 이건 좀 아쉬웠다. 그치? 결국에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국 여기서 얼마를 빼는데? 2분의 n을 빼시면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피타고라스 갑니다. 자, 2분의 3 마이너스 r 요놈 제곱 더하기. 야, 이게 조금 그지 같았어. 자, 루트 얼마냐?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n 요놈의 제곱 그 값이 r제곱이야. 이게 조금 그지 같았어. 근데 야, 이거 2분의 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어차피 자, 어차피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자, 얘는 얼마냐면 4분의 9 마이너스 3r 더하기 자, 어차피 얘도 4분의 2분의 1로 끄집어내. 자,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적분은 솔직히 이번에 3월은 큰 의미가 없었던 시험. 뭐 전범위도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조금밖에 없었죠. 급수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만 잘 봤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계산 실수가 됐다고 막 너무 낙심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의 안 나오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도형을 좀 더 빨리 바라볼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입니다. 자, 얘는 일단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붙은 걸 조심하셔야 되죠? 2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제곱 분의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이거는 a, n, b는 그냥 구하시면 돼, 그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n, a, n이 1이니까 그냥 a, n 대신에 내가 n분의 1 놓으시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n이 3이래. 아, 그럼 b, n 대신에 3n이라고 놓고 시작하시면 돼. 자, 결국 우리가 찾는 정답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1 플러스 2배의 bn, 자, 6n분의, 자, n제곱 an, n제곱 an이니까 n이고, 더하기 bn, 3n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뭐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지 계산이 좀 그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자, 갑시다. 지금 문제는 뭐라 하냐면 2n 더하기 3보다는 an이 크고 그 다음에 2n 더하기 4보다는 작다. 그럼 나 같으면 얘는 2n 더하기 뭐식이라고 하겠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an분의 a의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6n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등호가 되면서 이거 다 필요가 없었었어.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물론 이게 등호가 붙는다는 거 아니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지. 그지? 나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아시겠죠? 이것도 오해하지만 또 이렇게 했다고 또 막 또 이걸 또 막 댓글 올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30번 마지막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30번. 자, 지금 최고참계수가 1인 3차 함수 fx하고 지금 나왔어. 자, 근데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현재 자, n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1 이것분의 fx의 n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걸 따지셔야 돼. 그렇죠? 어차피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얘가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니까 x가 n보다 큰 경우부터 먼저 갑시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가 찾는 gx는 3차 함수 fx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인 이 0과 m 사이가 되겠죠? m분의 x였으니까 그럼 날아갑니다. 0으로. 그래서 gx는 x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권 살짝 읽어봤더니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딱 x는 1에서 접해, 아니 x는 m에서 접해야겠네. 그 다음 x 대신에 m을 대입합시다.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m이 자연수니까. 자, 그래서 g m의 값은 1, 1이니까 자, 우리가 찾는 게 2분의 f의 m 더하기 m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m이 누가 되는 거야? m이 되겠네. 근데 이제 조건을 보니까 이제 가족권을 보니까 지금 g의 프라임의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나갔다니까 아, 우리가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느끼셨을 거야. 자, 여기가 x축, y축이 있으면 자, 얘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 m을 지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을 그리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 조건을 보니까 뭐냐면 GK 곱하기 GK 플러스 1이 0이 되는 K의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프는 어차피 3차 함수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자, n 플러스 1이 솔직히 이 앞쪽에 있어도 돼. 여기 n 플러스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다 조건이 뭐냐면 GL이 G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GL이고 GL 플러스 2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부터 성립하니까 요 가운데 어느 점에 누군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누구냐면 M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요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3이고 요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4가 돼야지만 자 여기 다 조건 만족시키는 L값 하나, 두 개, 세 개 정확하게 나오고 나 조건 만족시키는 K값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지.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 그러니까 개형이 두 개야. 자 어떤 개형이 있냐면 자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자 여기가 M, 여기가 M이 되고 역시 접하면서 그래프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놈이 있는 거야. 그 여기가 M 플러스 1이고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M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보세요. 자, 첫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K가 하나, 둘, 셋 만족하고 다 조건에 의해서 L이 하나, 둘, 세 개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그려질 거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야.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돼. 자, fx는 x는 1과 접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 x 마이너스 우리 m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x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3일 때 0이고 m 플러스 4일 때 0이야. m 플러스 3일 때는 9배의 m 플러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m 플러스 3의 값이 0가 되고 자, 16에 m 플러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m 플러스 4의 값이 0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개를 빼자. 자, 그럼 얘에서 f 빼니까 얼마냐면 7m이 되고 48에서 27을 빼면 돼. 48에서 27을 빼니까 더하기 21 마이너스 얘에서 f 빼니까 7a 더하기 1의 값이 0야. 그래서 우리 a의 값이 얼마냐면 m 더하기 7분의 22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 m하고 a는 자연수니까. 아, 안 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은이라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니은이라는 조건은 뭐냐면 m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야. m 플러스 2 집어넣으면 4배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m 플러스 2가 0가 될 테고 자, m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9배에 m 플러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m 플러스 3 equal 0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양변을 빼. 그럼 얘는 5m이 될 테고 얘는 27에서 8을 빼면 돼. 더하기 19가 되시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1의 값이 0 이렇게 될 거야. 깔끔하게 얘는 20으로 떨어지네. 그죠? 그래서 아 감사 a의 값이 m 플러스 4야. 여기다 m 플러스 4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 마이너스 8 더하기 m 플러스 2의 값이 0가 되므로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6이 되고 a의 값은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세 번째 fx의 값이 얼마가 되냐? m의 값이 6이었으니까 x-6의 전체 제곱 x-10 더하기 x인데 우리 g12를 구하시죠? 근데 g12는 x가 어디를 구하는 거야? m이 6이었으니까 g12가
바로 F12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66에 36이고 얘는 2니까 72 더하기 12를 하시면 돼. 정답은 8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되니? 자, 그러면 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 미적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되게 작다 보니까 의외로 3차함수에 관한 정리도 나왔고 당연히 수열의 극한에 관한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지면 사라질 내용들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하고 들어갔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2년, 2023년, 올해 2024년까지 계속 우리가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뭐 못해도 사실 1등급 만드는 큰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좋았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내용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만 꼭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미적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 모의고사가 5월달입니다. 이제 5월달에 또 선생님하고 같이 또 올 때까지 정리 잘 하시고 이제 그때 되면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진짜 미분도 같이 어떻게 정리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